추락사고지. 추락사고. 아파트 8층에서 친구네 집에서. 새벽 3시? 3시에 이제 왔더니 그냥 열라고 해서 약 좀 먹였는데. 약을 많이 먹는 편이죠. 먹는 것은 적고. 진짜 어렵죠. 나 진짜로 말도 못해요. 말 표현 못해요. 아유, 우리 보험을 좀 못 냈더니 그냥 압류가 되네. 압류가. 진짜로. 진짜 말, 그런 말도 못하고. 책 편기 말. 또 아빠도 얘기는 했지만 얘기하고 빨리 해주라 하고 그 병원비는 검사를 받고 약을 이번에는 바꾸야 지금 3년 됐으니까. 받는 건 좋은데 간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. 간병비야 이제 아빠가 어떻게 할 테니까. 승인은 떨어졌어도 전산이 그 얼렸어도 아직까지 순번이 두 달 다 되어도 이렇게 안 오잖아. 시켜주라고 그러면 응? 저 안 되면 응급실로라도 이렇게 와서 오면. 그래야요. 그래야 네가 살아 이놈아. 난 필요 없어. 네가 살이야. 네 새끼 키우는 것이야. 네가 잘못돼 봐. 휴주 저거 어떻게 되겠냐. 아빠 잉크. 지금도 놀이터에 왔는데도 좋아하는데 동물원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하겠어.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고. 이제 16인데 20살 때까지 커나가는 모습을 쭉 보고 싶어요.